저는 많은 분들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 능력보다 더 높은 목표를 세워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독서 모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글을 잘 쓰시는 분들도 있고, 예. 맞죠. 그리고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못 쓰신다는 기준은 안 써보신 거예요. 지금 이제 처음 책읽기를 도전해 보려고 하시는데 잘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비교가 돼가지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제 실패를 하게 되시는데 그 분들께 저는 달리기를 예를 들어요. 제가 달리기 시작한 지 이제 2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잘못 달려요, 저는. 여전히 느리고 천천히 달리는데 그래도 이게 습관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3km 정도씩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의 능력을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를 세울 때. 메타엔지죠, 메타엔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달릴 때 어떻게 했냐면 30분 달리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들 그렇게 달리니까 그 정도 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은 생각보다 힘들어요, 30분 정말 달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머리로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달리는 방법, 뛰는 방법, 팔치기는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것만 생각하고 나갔는데 일단 제가 턱없이 부족한 거 같아요. 달리는 심폐 호흡량도 너무 떨어지고 그래서 1분을 못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할 뻔 했는데 제가 같이 하자고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게 높은 목표를 세우면 안 되겠구나. 잘하는 사람들의 기준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1분 달리기부터 3분 달리기, 5분 달리기 그렇게 늘려서 이제 10km를 한 번도 안 쉬고 6번을 완주를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목표를 이룬 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목표를 높게 잡으시지 말라. 그리고 나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메타인지를 할때 나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 외에도 하루에 몇 시간, 몇 분을 투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죠.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달리기라고 하면 전 3km에 한 2, 30분을 잡고 뛰는데 2, 30분이면 하루에 낼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막 1시간을 달리겠다. 너무 거창한 목표를 세우면 달성하지 못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이제 포기하게 맞아, 되잖아요. 쉽게 지치고 재미도 네. 없고. 그래서 두 가지를 먼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능력이 현재 어느 지점인지. 만약에 글을 쓰지 않으셨던 분들은 글을 다섯 줄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 작게 목표를 잡아가지고. 한 줄평처럼. 네네.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달리기를 할때 마라톤 뛰시는 분들처럼 그렇게 높이 하면 네, 바로 못 바로 따져. 포기해요. 네, 바로 나는 못 포기. 달리는 사람이야. 바로 포기하기 쉬우니까. 그리고 그렇게 메타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큰 목표랑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달리기를 할때 3km를 이틀에 한 번씩 달리겠다고 결심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달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일, 이틀에 한 번이면 15일이니까 3km 곱하면 45km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50km는 달릴 수 있겠는 거예요. 조금 더 달리거나 아니면 조금 더 자주 달리면 50km는 쉬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50km를 잡고 이틀에 한 번씩 3km를 달리겠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큰 목표와 작은 목표를 나눈 거죠. 그래서 지금 1, 2, 3월 50km를 다 달성한 상태예요.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근데 이게 참 부끄러운 게 다들 잘 달리시는 분들한테 50km 이게 내미기가 조금 부끄러워요. 왜냐면 그분들은 아니에요. 100km, 괜찮아요. 200km 달리는데 50km 말하기가 명함 내미기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나의 기준에 맞아요, 맞는 맞아요.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50km도 사실 조금 벅차기도 해요. 왜냐면 가끔 비 오고 조금 너무 미세먼지 피곤하고, 맞아. 많고, 그러면은 오늘은. 금방 이틀이 3일 만에 한 번씩 달리는 게 되거든요. 그렇게 몇번 하면 10km 금방 쌓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따라잡으려면, 특히 2월에는 28일까지밖에 없어가지고, 한 번을 더 뛰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그렇게, 그런 상황에 맞춰서 그 구체적인 50km란 계획이 있으면, 만약 2월에 28일까지 없으니까 분명히 못 채웠을 텐데,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목표를 이루기 위해 드리고 싶은 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나만의 리추얼을 만들자예요. 강원국 작가님은 매일매일 글을 쓰기 위해서 카페를 가신다고 해요. 근데 카페를 가실 때마다 뭐 어떤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의 자세처럼 이렇게 딱딱 비장한 자세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슷하게 매일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타놓고 모니터와 책상을 깨끗이 닦아요. 그러면서 투두리스트를 적거든요.
투두리스트에서 오늘 할 일을 적으면서 아 오늘 이걸 꼭 끝내야지 라는 저만의 의지를 다지는 순간이 저만의 리추얼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는 커피를 이렇게 마시고 투두리스트만 적기만 해도 업무 모드로 변화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커피가 없으면 뭔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지 않아도.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재택근무라서 인스턴트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그럼 요새 또 G7 커피와 함께 또 아침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게 일종의 의식처럼, 하루 시작하는, 하루 뭐 깨워주는 의식처럼 커피를 마시는데요. G7 커피 같은 경우에는 바쁜데 커피를 뭐 내릴 시간도 없고 사러 갈 시간도 없을 때 간편하게 마실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맛이 깊고 구수하고 일반 커피와 좀 다른 좀 독특한 맛이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기분 전환을 하고 싶거나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커피입니다. 커피를 매일 마시는 것처럼 매일 하는 행동과 또 내가 습관을 만들고 싶은 행동이잖아요. 그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습관 형성의 일종의 패턴을 구성하는 거죠.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도 그런 리추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를 이루는 게 되게 어렵다고 느껴졌었어요. 작년 겨울부터 제가 되게 우울감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좀 코로나라 운동도 안 하니까 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컨디션이. 이런 거 생각을 못했어. 너무 예쁘고 일도 잘하고 하니까 티를 안 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우울증. 네, 진짜 많이 우울했어가지고 11월 동안은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제가 예능에서 한번 본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한혜진 모델분이 해주신 말인데,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 몸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에 인상 깊어서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주일만 지나도 이게 거울 보면은 티가 나더라고요. 그게 되게 바로 와서 좋았어요. 작은 성공이네요. 네, 그 작은 성공이 이제 모이니까 저는 성취감도 들고. 네, 그게 습관 굳히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우울증 개선하는데도 도움이 됐나요? 네, 저는 확실히 도움이 됐어요. 지금 이제 4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제 선생님께서 식단도 봐주시고, 예를 들어서 뭐 쌀밥 대신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먹어라, 아니면은 음료수 대신에 아메리카노로 바꿔봐라, 이런 거를 코치를 해주시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을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라테스 하면서 식단 관리를 하니까 매번 먹는 것마다 다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올린 거를 사람들이 와서 이제 좋아요도 눌러주고 해시태그 달면은 모르는 분들도 많이 놀러 오셔서 응원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저는 되게 바로 저한테 응원이 오니까 아 이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아지고 뿌듯함도 더 크더라고요. 유선 PD님이 진짜 식단 관리 너무 잘해요. 저도 사실 몇 번씩 많이 받아봤는데, 정말 깔끔하게 잘 먹고 이런 커피라든지 어울리는 음식도 많이 먹고 건강식을 너무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같이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SNS에 인증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뭔가 왜 저런 거 자꾸 자랑하려고 자랑질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를 드러내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그거를 환경 설정으로 맞아요. 계속 같은 시간에 올림으로써 이거를 나의 습관으로 형성하는데 도움을 받으면 그것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게 있으세요? 커뮤니티 안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새 영어 단어 공부를 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단어 공부가 우리가 정말 필요를 하고 또 뭐 도움이 되는 거 알지만 사실 혼자 하는 일이 공부잖아요. 특히 단어 암기라는 게 반복적이고 되게 오랫동안 지속하고 또 복습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시간도 들어가고 되게 고독한 싸움이라고 저는 스스로 부르는데, 근데 저는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영어 단어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랑 함께하는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찍어서 올려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진짜 사실 별거 아닌데 되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막 서로 막 격려하고 그러면서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또 동기부여를 같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완전 궁금하는 게 그 달리기 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 달리는 아니겠어요. 그 방은 달리기 하고 나면 인증을 올려요. 그러면은 그게 사람들이 그걸 보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잘 달리셨네요. 막 그러면서 그 사진에 대한 평가도 해주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게 리액션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즉각적인 보상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달리는 것도 있어요. 어떨 맞아요, 때는. 맞아요. 뭔가 그 함께하는 사람들 커뮤니티 안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내는 게 좋은 커뮤니티를 잘 찾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공감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이런 거 한 대 자꾸 보내면은 자랑하냐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받아줄 수 있는 커뮤니티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좋은 커뮤니티. 맞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를 드러내서 내 목표 달성에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오늘은 영어 공부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들 영어 공부하는 거 막 올리면 아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느낌. 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해요. 맞아요. 그러면 뭔가 빨리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단 올리시는 것도 보면은 열심히 하고 있네 라고 느끼는 것 말고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좋은 커뮤니티 찾는 거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G7 커피에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댓글 어떻게 달아야 될까요? 댓글에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리추얼에 대해서 간단히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G7 커피와 함께 책을 읽고 싶다. 혹은 아침 7시에 일어나서 G7 커피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이루고 싶은 리추얼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진하고 구수한 맛과 깊고 풍부한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커피. 무기력하고 지쳐있던 내 몸과 마음을 깨워주는 G7 커피를 마시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해보시기를 응원합니다.